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우리 클레릭 사이퍼 리뷰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일단 외관상 멋집니다. 와, 일단 좀 멋있어요. 루드마니스나랑은 차이가 좀 나지만 좀 간지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아하니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이퍼, 있는 집 스나이퍼죠. 자,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자. 가장 비슷한 게 뭐가 있죠? 공격력 65짜리 한번 찾아볼게요. 공격력 65짜리 이그라이드 공격력 요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무게가 좀 엄청 무겁네요, 이그라이는. 아, 이게 어떤 사이퍼인지 일단, 젠틀맨? 젠틀인가? 그래프로만 보면은 젠틀 좀 비슷하네요. 자, 그리고 코골스 요즘 짭퉁 스나이퍼나 이것도 찐통으로 나오는 것도 다 이상해, 무기 옵션이. 자,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나이퍼 드세요. 노노 안됨. 별밖에 없어? 슛을 결국은 쓰레기가 답이라. 뭔가 좀 쓰레기 삐 나긴 한다. 한번 들어가보자 또. 아예 없음 그냥 진행하자. 자, 가볼게요 여러분들. 클레릭 스나이퍼 가봅니다. 제2 슈팅스타 설마 가나요? 자, 일단 슈팅스타를 좀 판별하는 방법은 뭐냐. 자,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 오케이. 자, 슈팅스타는 머리 옆부분을 때려도 이게 버블이 되거든요. 일단 총알 일단 10발에다가 연사 한번 볼게요. 연사 하나 둘. 세이버인가? 세이버 같은 세이버? 잠깐만요, 한번 더 볼게요. 좀 더 멀리서 한번 해볼게요. 방금 뭐지? 가만히. 야, 이건 되게 좀 넓게 잡힌다. 버스트라고? 아니야, 버스트 아니에요. 이게 속도가 좀 느려요. 버스트는 통 이건데, 이거는 통? 잠깐만. 자, 2단 좀 하고 정확히 별블레이드 스나이퍼의 맨 왼쪽으로 써봅니다. 오케이, 여기서 코골 같은데, 코골 조금씩 가까이 머리 옆으로 쓰면 맞나? 머리가 이게 보니까 보이지 않는 공간이 여러분 이렇게 있어요. 아, 눈 아파. 일자로 나간다고? 노즘도 은근 괜찮네요. 아니네요, 안 괜찮네요. 야, 보자 일단. 자, 와, 잘 맞는다. 총알도 많고. 자, 일로 이번에는 연사 측정 반샷이 좀 나긴 하네요. 이거 일반 HC인데 반샷 나니까 코골 짝퉁 총알만한 코골 짝퉁. 자, 15초에 같이 쏘자. 그냥 줌하지 말고 연사는 일반 별블레이드랑 비슷한 것 같고요. 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꼭 눌렀어? 예, 안 눌렀어. 1분 55초. 다시 한번 연사 측정. 써봐. 이게 약간 더 빠르네요. 클레릭이 약간 더 빠르네요. 1.5발 정도 더 빠르네요, 클레릭이. 연사는 클레릭이 좀 더 빠르고, 데미지 같은 경우 일단 한번 쏴봐. 반샷 할 때도 있고 반샷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메카토론 고급이라 반샷 날 거예요. 네, 고급인데 반샷 나는데, 이거 고급 아닌데도 반샷이 나는 거 봐서는 조금 이것도 운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좀 있고. 총알 열 발 했다가. 저는 이번 스나이퍼 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예, 괜찮은 것 같고. 자, 이번에는 무게 측정. 동점해도 어차피 승률 깎이는 패배를 따져. 짤로. 자, 1분 00초. 3, 2, 1. 자, 무게는, 이건 조금이다. 자, 그래프로 한 번 더 측정해볼 텐데, 별블레이드에 좀 더 가볍겠죠? 50. 자, 제가 먼저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블레이드가 또 빠르네. 별블레이드가 거의 벌슛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측정면으로 또 상관이 없고요. 야, 괜찮네요 여러분들 이거. 자, 이번에는 맞는 거 다시 한번 측정. 자, 이게 어디 범위까지 맞는지 한번 볼게요.
머리 옆에 딱 이렇게 보면은 한 여쯤? 여쯤에서 안 맞고. 와 이게 근데 머리가 만약에 봐봐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헤드셋 여쪽 구사도 맞는 거예요. 스쳤는데 맞아, 스쳤는데. 오 신기하네. 이거는 슈팅스타도 기존 이게 능력이 있죠. 옆을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또 되니까 옆에 이렇게. 아 좋은 스나이퍼네요. 이것도 꽤나 괜찮습니다 여러분. 다른 스나이퍼도 또 그럴 것 같고. 자 우선은 저는 별 5개 만점에 2.5개 괜찮아요. 쓸만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일단 우리 유튜브 구독과 추천자 감사드리고, 여러분 이거 클레릭스 스나이퍼는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평타치는 스나이퍼 괜찮네요. 스나이퍼 노즘 시청 아까 해봤잖아요. 잠깐 해봤는데 일단 그래프, 무게 그래프는 좀 보도록 할게요. 무게 그래프, 자 무게 그래프가 무게 40이죠 잠수함이 30. 이게 무게는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높으면 좀 더 좋은 겁니다. 벨블레이드가 45 정도 되고요. 가장 가벼운 스나이퍼가 버스트일 겁니다. 섀도우 스나이퍼는 40. 무게 보자 가장 빠른 것도, 야 이거 무게 봐라 제논. 야 제논 무게 왜 이래 개무거워. 대박이네. 자 이렇게 또 보고 이런 대충 이렇게 또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클레릭 스나이퍼 리뷰를 그러면 우선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녹화를 종료합니다.